똑같습니다. 성분이나 양이나 똑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오메가3를 과자를 통해서 섭취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건 괜찮은 건가요? 과자로는 오메가3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메가3 함유 이런 과자 저 골라 먹는데. 불량식품 좀 먹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우리 둘째지만 어떻게 해요? 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톤 좀 좀 죽여서 얘기해 봐. 누가 보니까. 저기요. 네, 저기. 우리 말이죠. 예, 여보세요. 우리 혼사 없었던 걸로 해요. 없었던 걸로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어떻게 왜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어야 할 것은 이 보조제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오메가3 성분 자체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우리 아빠부터 볼까요? 무언가의 수치를 내리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지 네. 임백천 씨가 한번 맞춰주시죠. 네. 이 성인 남성들한테는 이 수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안 좋은 거. 노폐물들을 같이 배설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 내,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겁니다. 아하. 나쁜 있으면 얘기해 봐.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중성지방. 그럼 맞는 거예요. 야, 중성지방을 낮춰주네요. 예. 나쁜 콜레스테롤을 보통 LDL 맞습니다. 근데 그 오메가 3는 LDL을 낮추진 않고요.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다음으로 나쁜 게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중성지방은 동맥경화와 어떤 그 혈류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곰국을 끓였다가 식으면 위에 허옇게 뜨죠. 네. 중성지방 이 허옇게 뜬 게 혈액 속에 녹아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성지방. 중성지방을 낮추게 되면 피가 그만큼 맑아지니까 혈류 순환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러면서 동맥경화도 예방되고 고혈압에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제 엄마가 맞추셔야겠네요. 예. 아, 배출량은 낮추고 흡수량은 좀 높이는데요. 정승현 씨, 뭘까요? 얘들아. 아니, 이 가족은 왜 다 남에게 물어봐? 어머니께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자, 이것을 많이 흡수시키고요. 예. 이것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요. 자, 아무래도 조금 중년 여성에게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 흡수를 칼슘. 한다는 건 좋은 걸 흡수하는 거니까. 그래. 칼슘. 칼슘. 아, 칼슘. 칼슘이에요. 칼슘. 돈이에요? 예, 네, 돈이에요.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답이 없네. 칼슘. 예, 칼슘 정답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EPA 또 감마리놀린산 같은 게 흡수가 되면은 콩팥에서 칼슘의 배설은 억제합니다. 반대로 흡수는 촉진시켜요. 그로 인해서 몸 안에 칼슘 많게 하니까 골다공증에 효과 있죠. 또 뼈로 가면은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오메가3가 파골세포의 활동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또 골의 파괴를 약화시키고 칼슘을 보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오메가3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촌 터틀맨인데요. 이거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양쪽에 이것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우리 신체 중에 양쪽, 한쪽이 아니면 양쪽에 있는 것도 예상해보면 답이 나올지 않을까 싶은데. 가슴? 양쪽 가슴? 그리고 보이는 것 중에서 한번 양쪽 한 보이는 거야? 예. 보이는 거? 양쪽 손에 엉덩이? 이렇게 보이는? 우리 애들이 시력, 워낙 오메가3를 복용 시력. 왜? 네? 왜 시력이라고 갑자기 생각해요? 왜냐면 그 혈액이 좋아지니까 그 눈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시력? 양쪽 뇌가 좋아지는 거 시력 맞잖아. 시력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망막에 있는 이 망막에 가장 시력이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 이 황반이 변성을 일으켜요. 근데 오메가3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 망막에 있는 황반이 변성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그럼 시력이 나빠졌는데 오메가3를 먹으면 시력이 좋아지냐? 아직까지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오메가3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무관심 가족의 막내 장유준 군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세포가 늘어나요. 세포? 세포.
삼촌. 우리 가족 회의를 좀 통해서. 아니, 막내 아들이 뭔가 지금 아니, 질문을 받았는데 다들 외면하고 있어요. 왜? 뭘 도와줘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도? 이거 세포가 늘어나요. 줄기세포라는데.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뇌세포요? 뇌세포. 뇌세포가 늘어요? 뇌세포. 뇌세포? 뇌세포? 뇌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뇌세포. 뇌세포. 뇌. 뇌세포. 뇌세포. 뇌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너무 좀 과잉으로 해가서 이 오메가3가 두뇌를 좋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한참 또 광고한 적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오메가3가 있어야만 뇌세포를 제대로 발전시키는데 먹는다고 특별히 머리가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자,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 건강 염려 가족 전원을 모시고 속설 OX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제를 드립니다. 그럼 OX 가족들 간에 좀 상의를 하세요. 예, 네. 숙의 과정을 거쳐서 OX판을 들어주십니다. 예. 틀리면 예. 이 보조제 캡슐 모양의 뿅망치 3대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뒤에 오메가3의 성분 분석표가 있는데요.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지요, 네. 선생님? 우선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지 아~ 확인해 봐야죠. 네. 아, 그런 게. 일단,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으로 괜찮다는 뜻이니까 꼭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유통기한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으면 약효가 좀 떨어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약을 먹었을 때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함량을 확인해 봐야죠.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똑같은 약이라고 해도 안에 들어있는 함량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먹으려는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일일 권장량을 보고서 아, 이 정도 먹어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용법과 용량에 따라서 이 정도 용량이 있으니까 하루 두 번 먹으면 되겠다. 하루 세 번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것들은 저희가 속설 OX 퀴즈로 지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오메가3 복용 시에는 다른 보조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입니다. X. 눈 흔들지 마세요. 하나만 먹어야 돼요. 아, 얘는 또 꼭 하고 있네.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엄마가 잘하잖니. 이렇게 친구 좀 와주자, 들려와. 아니, 제가. 예, 엄마는 평생 건강을 염려하며 살았어. 예. 저 여러 가지로 저 약 많이 먹는 우리 동료들 보면은 저 같이 먹더라고요. 뭐 비타민도 같이 먹고 이 저 오메가 3도 같이 먹고 칼슘제도 같이 먹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냥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러는 집에 진짜. 애니 본 딸 본다고. 당신 딸 봤잖아, 당신. 아무튼 의견을 일치하셔야 됩니다. 네. X로? 알겠습니다. X. 하나, 둘, 셋. X로죠. 하나, 둘, 셋. X요. 아,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래도 말 들어. 넓은 말 들으면서 그래. 자, 지혜씨. 네. 뒤쪽으로 바짝 앉으시고요. 네. 다 모두 바짝 앉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 금방 끝날 거예요. 아빠 믿어도 돼요? 네. 잠시 머리 위에. 아빠가 뭐야, 아빠가. 아빠, 저 첫째 딸이잖아요. 아니야, 이 머리. 너 처제, 너 처제야, 처제. 아니요, 처제. 아니요, 저기. 네. 저희가 막내 처제라고.